이건 9보다 더 깔끔하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 배터리 팩 갖고, 우, 이, 와, 컨트롤러 이 깔끔함. 9보 정말 긴장해야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오미 9보 퍼스널 모빌티 커뮤니티 클럽 XM의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샤오미 나비 S65입니다. 샤오미 나비 S65는 9보스의 제품력과 앞뒤 서스펜션을 달린 기체를 원하셨던 유저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나비라는 회사는 샤오미가 9보스에 투자했듯이 나비라는 회사도 샤오미에서 투자한 회사로 샤오미 생태계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이 샤오미 나비 S65는 EV샵에서 수입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샘플 기체를 받아왔는데요. 그 기체를 저한테 리뷰용으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기존까지 이어왔던 나인봇의 독주를 과연 나비 S65가 막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박싱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스 오픈 순서하고 조립 순서는 간단하게 이 앞쪽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체가 크기 때문에 이 앞쪽에 보시면은 이런 클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박스를 이중으로 분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클립을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제품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입할 때 샘플 기체를 수입할 때 이런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한 구성은 이 앞쪽에 매뉴얼과 안장봉, 그 다음에 이렇게 열면은 이쪽에 충전기, 코드가 있고요. 박스는 보시면은 어디를 보더라도 아, 샤오미 전동 킥보드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립 순서도 예전에 미지아 시리즈하고 똑같이 앞뒤 4개의 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쪽 나사고요. 이거를 풀게 되면 나사가 4개 있습니다. 와, 세상에나. 와, 세상에나. 이걸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이거 샤오미에서 맥스, 최근에 GT3까지 들어가 있는 연장관입니다. 이제 타이어 공기압을 넣을 때 쓰는 거고요. 이제 바깥쪽에 밸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용 지물입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 있을 줄 깜짝 놀랐네요. 자, 먼저 이 앞쪽에 네 군데가 이렇게 나사를 조이면 됩니다. 나사를 한번 조여보겠습니다. 나사는 총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네 개 조인데 아마 하나는 여분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것 같고요. 나사는 기존의 맥스나 미지아 시리즈, 샤오미 미지아 시리즈와 똑같습니다. 3mm 육각인 것 같고요. 또 방향을 잘 잡아서 넣어야지. 일단 나사는 다 조였고요.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뭐 제품 첫 인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합니다. 기존의 나인봇과 샤오미를 합쳐놓은 듯한 디자인이고요. 뭐 나인봇 맥스 같은 경우에는 미지아에서 발전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이질감은 느껴지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보시기와 같이 기존 나인봇보다는 굉장히 차차가 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여러분들 눈치 못 채셨죠? 기존 9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 쪽 앞쪽에 전원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 나비 S65는 이쪽 스로틀 부분에 전원 스위치가 들어가고요. 전원 스위치를 꼭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제품은 똑같이 처음에 초기 인증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에러 소리를 내고요.
샤오미 나비 S65가 샤오미 생태계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샤오미 나비 S65를 블루투스 접속할 수 있는 앱이 미홈입니다. 샤오미에서 전자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미홈이 이 제품에 제어할 수 있는 앱입니다. 한번 미홈에 접속해서 제품을 등록하겠습니다. 플러스는 기계 추가를 하겠습니다. 스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필을 설정해서 한국어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얘기를 스캔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지역을 중국으로 하면 접속이 안 되네요.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미홈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책자에 있는 QR코드나 아니면 기체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은 접속이 됩니다. 자, 작업 확인되는 게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일단 123456으로 하겠습니다. 123456. 나비 S65. 이런 식으로 안전에 대한 나인보스하고 똑같아요.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한글화가 다 되어 있어요. 이 수입을 지출을 하려고, 국가에 지출을 하려고, 진출을 하려고 이 모든 언어가 다 이제 거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야, 타이어 유지보수 알람을 빈도를 설정할 수 있네요. 자, 기본적인 메뉴는 이런 식입니다. 53% 있고요. 가능 주행거리 34km. 그 다음에 QR코드나, 크루즈 컨트롤이나 홈비디 향상 키기. 그 다음에 에너지 회수 모드가 있긴 한데, 이게 제대로, 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시면 장치 설정, 그 다음 배터리 정보. 와, 거의 이거는 나인보스 수준의 앱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키보드 정보, 뭐 일련번호나 펌웨어 버전, 온도까지 잘 나와 있고요. 주행지침, 뭐 아까 봤던 거, 타이어 유지보수,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함을 하고, 기기 이름 위치 관리 펌웨어 업데이트. 최신 버전이고요. 일단 앱까지는 다 연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 지역을 설정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샤오미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국 내수용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역 설정을 중국으로 해놨더니 중국에서는 이 접속이 안 되네. 아마 중국 내수용은 S65가 아직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접속을 좀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샤오미 나비 S65가 미홈에 연결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샤오미 생태계라는 것을 또 한번 인증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와, 샤오미 나비 S65의 시그니처 컬러는 이 그린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린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처음에 제가 딱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스마트폰을 닮은 디자인이다 라고 딱 느꼈어요. 이런 마감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일단 10인치입니다. 아마 250
곱하기 64인데 10 곱하기 2.5 광폭 타이어일 거예요. 제조사는 CST에서 제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패턴하고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뒤쪽도 마찬가지로 네,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입니다. 후륜 구동으로 작정이 됐고요. 이 마감들이 거의 뭐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디스크 브레이크가 작성이 됐고요. 와이어 방식입니다. 폴딩 방식은 여기를 한번 당기고 한번 제낀 다음에 여기를 다시 제끼는 겁니다. 아마 아직은 폴딩 장력 같은 거를 제가 어떻게 세팅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거를 조금 더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안전장치는 굉장히 잘 됐어. 유격도 없고. 핸들바를 보시면은 대시보드가 굉장히 큽니다. 기존의 9봇 맥스보다도 기존에 굉장히 크고요. 아마 미자 프로 계기판보다도 한 1.5배 정도는 큰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왼쪽에 달려있고 폴딩 걸쇠 고정 형태가 아니라 약간 유동 형태래요. 그 다음에 스로틀하고 전원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 고무 그립의 마감은 기존 맥스보다는 굉장히 맥스는 조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닳고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강도가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벨을 못 찾으시겠죠? 벨은 브레이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 마감도 잘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이트는 좀 작아 보이긴 한데 이건 한번 밖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사판하고 이쪽에 진짜 리플렉터 이렇게 잘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보디가드 지지대. 그리고 바퀴는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미래 제형적으로 약간 커버를 좀잘 해놨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이게 서스펜션입니다. 서스펜션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이건 아마 미니모터스의 듀얼트론 시리즈 같은 안에 이 고무 같은 게 들어가서 서스펜션 작용을 하는 형태 같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 커버 안쪽에 아주 튼실한 쇠가 판이 있어요. 이 판으로 해서 아주 잘 포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쪽이 좀 깨질까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조로 잘 되어 있고요. 구조적으로 이쪽을 살짝 파가지고 구조학적으로 충격을 좀 분산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주행상 부러지거나 그런 거는 뭐 완벽한 제품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버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디가드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기어도 모터 500W급의 기어도 모터가 장착이 돼서 이거는 기어도 모터는 한번 성능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허브 모터만 운행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자, G30L 버전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어요. 굉장히 차차가 큽니다. G30L 버전은 9봇 맥스 버전보다 약 5cm가 좀 짧습니다. 짧은데도 비교해도 약 10cm가 좀 차이 나는 것 같고요. 10cm가 좀 넓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 높이도 보시면은 맥스가 여기서 5cm가 짧은데 5cm보다 이 샤오미 나비 S65 훨씬 더큰 사이즈를 발휘합니다. 그다음에 브레이크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브레이크는 아직 미지수인 게 뭐냐면 앞에 전륜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거는 라이딩 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동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전자 마감이 괜찮기 때문에 한번 폴딩을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24kg입니다. 24kg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지는 않네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야겠는데요. 무겁습니다.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18.6kg 정도 될 거예요. 9봇 맥스 같은 경우에는 맥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이 정도면 한 손으로 들 정도인데 이거는
이거는 잠깐 드는 정도. 잠깐 들어서 트렁크에 넣거나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뭐, 몇 미터, 100미터 이상 들고 다니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 스탠드의 각도예요, 각도.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보시면은, 스탠드가 좀 짧기 때문에, 많이 눕습니다. 한이 정도만 돼도 좋지 않았을까. 한 2cm만 더 위로 올라가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충전 포트는 목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석이 미자 시리즈와 비슷하게, 미자 프로하고 비슷하게 자석으로 딱 붙습니다. 곳곳에 샤오미 미자 시리즈의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아마 이 나인봇에서 만들었던, 미자 시리즈를 만들었던 그런 팀들이 나가서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뒤에, 앞에 서스펜션하고 똑같이 뒤에도 서스펜션이 똑같은 타입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우, 마감은 정말 잘해놨네요. 잘 해놨습니다. 제가 나인봇 제품들을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품에 대한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품의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겉모습과 성능 위주로 제품을 리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나 제품 디자인보다는 안에 부품들이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 그걸 더 중요시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인봇 제품들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안정성이라든지 컨트롤러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요. 샤오미 나비 S65도 얼마나 잘 만든 킥보드인지 한번 나인봇 맥스 기종과 비교를 해서 확인시켜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배터리와 컨트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맥스를 합판을 분리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합판은 미자 시리즈만 완전히 확정한 형태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옆에 사이드 가니쉬라고 해야 되나요? 사이드 범퍼, 립범퍼 같은 역할을 해서 이쪽도 같이 분리를 할수 있는 프레임하고 다른 형태입니다. 미자 시리즈나 맥스 시리즈 마찬가지로 이 합판을 열게 되면 이제 워런티 서비스 받지 못하도록 이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일단은 저한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역시 맥스처럼 나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그래도 쉽게 열수 있게 십자 나사로 되어 있네요. 자, 열립니다. 오, 엄청 깔끔합니다. 엄청 깔끔해. 이건 나인봇보다 더 깔끔하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 배터리 팩하고, 오, 이, 와, 컨트롤러 이 깔끔함. 그리고 이쪽에 방수를 해서 이제 폼을 처리를 해놨네요. 이야, 이건 지금 이런 식으로, 오, 이 저항감도 굉장히 좋은 단자를 써놨습니다. 와, S60 단자. 오, 야. 아마 이 배터리가 D 파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산도화 그룹인가요? 그쪽에서 제조학을 했대요. 이 배터리 팩은 아마도 미지아 프로, 을 배터리 팩을 제작했던 회사고요. 와, 밤 여기로 이제 나인봇 맥스 지상고 A1 버전의 이 리튬형 배터리 팩하고 그다음에 이쪽 컨트롤러입니다. 제가 조금 약간 맥스에서 좀그 조금 실망했던 게 이런 배선 처리라 이제 좀 실망을 했었는데요. 오, 여기.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처리를 했습니다. 이 커버를 뜯으면 밑에 기판은 나인봇 맥스 G30하고 똑같이 안쪽에 기판은 실리콘 방수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나인봇 G30 맥스의
컨트롤 보드입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실리콘들이 이 샤오미 나비 S65에 이렇게 도포돼서 방수 처리를 한 거고요. 와, 미쳤다, 미쳤어. 실리콘 이 커넥터도 굉장히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으로 보시면 대스보드 연결선이 있고요. 굉장히 지금 마감 처리 잘 되어 있습니다. 커넥터도. 그다음에 브레이크 연결선, 그다음에 홀 센서선, 그다음에 BMS 통신선, 그다음에 모터 연결선, 그다음에 전원 연결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는 이제 충전 단자석이요. 배터리팩. 오. 이쪽 보시면은 바디 프레임은 기존에 이 맥스 같은 형태입니다. 맥스는 그냥 이렇게 다 오픈을 해놨다고 하면은 이거는 메인 프레임은 있고 메인 프레임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 가니쉬를 이렇게 덧붙여서 그 디자인을 해놓은 형태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샤오미 나비 S65의 언박싱을 진행했습니다. 안에 부품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와, 이 정도면 나인봇 정말 긴장했겠네요. 경쟁 체제가 진행됐다는 거는 유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오늘 언박싱을 마치고 라이딩 리뷰를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라이딩 리뷰를 확인하기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참정 세트까지 꼭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 라이딩 리뷰 꼭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샤오미 나인봇 퍼스널 모빌리티 커뮤니티 클럽 XM의 마스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